지자체 지방위원은 기초광역단체장 못지않게 지방자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활약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국무행정처는 대의명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전시의회 22명의 의정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예능단까지 세워둠으로써 대전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첫 출연자로 대전시의회 부의장님이시죠. 김진호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도 제가 방금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전시의회 22명 중에 제일 잘생긴 의원을 모셔낸다는 그런 감독 압박감 중에도 김진호 부의장님, 김진호 의원님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1987년 10월 13일 경기도 용인시 출신이시고요. 용인대학교 대학원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경찰경영학과 겸임조교수, 그리고 윤석열 대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전주경찰경영학과 겸임교수, 그리고 은행 대전시장 초고가 방원설비의 청년위원장, 대전시 공무원노조 선정 입사 2학년 백태시위원입니다. 뭐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선택 중에 혹시나 더해 보실 수 있을까요? 아, 예, 뭐 제가 이제 출생은 이제 태어난 곳은 경기도 용인이 맞는데요. 사실상 유년 시절에 자라온 곳은 충북 진천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 우선 그 정치 입문의 계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실 조금 그 정치에 대한 이 욕심이 전부터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제 정치에 대한 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치에 입문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이 코로나19 때 우리 국민들을 포함한 대전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대전 시민분들과 함께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 대선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마지막 그 대선 파이널 유세 때 이 노은역에서 제가 유세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세 지원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명 가까이 시민분들이 모여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시민분들과 의견을 나눴던 것들 그리고 그 시민분들의 그 간절한 눈빛을 보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제가 그동안 수련해왔던 이 무도는요 심신 단련과 사실 방어적인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대전 시민의 한 여성이 그런 일에 처해 있다면 뭐 열 명이라도 끄떡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은 있는데요. 사실상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좀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자신이 있고 저 스스로의 싸움은 무엇보다 자신이 있는데 상대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뭐 자신감보다는 이 싸움이라는 게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싸움을 좀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 36개 줄행랑이라고 해서 도망치는 것도 병법이라고 하는 게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후보 시절에 저라는 김진호를 좀 알리기 위해서 이제 했던 얘기가 이제 도합 제가 22단입니다. 무도가. 네, 그래서 아마 그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우선 그 합기도가 6단이고요. 그리고 태권도는 5단. 그리고 용무도는 4단. 킥복싱은 5단. 유도 2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원하신다면 대전 시민들을 위한 발차기 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나!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좀 시민들하고의 밀접한 건강이나 안전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많이 펼친 건 맞습니다. 의원분들이 총 22분이 계시지만 그중에 다 전공 분야도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다른데 저는 경호학 박사의 그 연구에 대한 그 경력과 또 생활체육을 지도하면서의 그런 여러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가장 좀 시민들과 밀접한 의정활동이 저의 전문성을 살린 활동이 이제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렇게 의정활동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우려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견제와 감시는 막연하게 강하고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견제와 감시의 첫 번째는 전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장우 시장께서는 이 소통을 되게 중요시하고 이 소통 창구도 현재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으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견제와 감시 중에 저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의원들의 개인적인 감정과 더 나아가서는 사익 추구가 목적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떨립니다. 네. 주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요. 아무나 의정활동을 잘하면 되는 그한 명을 뽑는다면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예, 말씀해 주시죠. 이게 한 명을 뽑으라고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생각나는 의원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정명국 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정명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통 능력이 탁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측면이나 뭐 조율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굉장히 조금 이제 그 중심적인 역할을 잘 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의힘 몇 석? 민주당 몇 석? 이거 말씀 잘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저야 뭐 정당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에서 7석을 다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소속받고 당연히 예. 저희가 가져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저는 서구갑 주민들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법 저쪽 여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좀더 뽑아주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뭐이 대답에 있어서는 뭐 생각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하면 저는 대학 교수로서의 이그 학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대통령실의 경원으로서 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서 아, 네. 제가 아무래도 그 시의회에서 가장 젊은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종종 받는데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줄곧 이렇게 단계를 좀 밟아서 살아왔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단순하게 무언가를 막연하게 딱 목표로 잡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일단 대전시의회 그 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목적과 함께 좀 대전시의회 재선 의원까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자, 중앙정치다, 지방자치다, 지방정치다 둘 중에 선택하시는 건 어떤가요? 저는 좀 지방자치가 저하고는 현재까지 제 그릇에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 꿈은 대전시.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역할은 견제와 감시인 것 같습니다. 그 전반기 의정 활동으로 그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이런 이 인프라 및 이런 실력으로 하반기 때는 좀 더 우리 대전 시민분들이 원하는 견제와 감시를 토대로 좀 정책적인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뭐 저 나름대로의 그 대전 시민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의정 활동은 펼치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로서 이제 생활체육의 전문가, 안전에 대한 연구자로서 좀 더 깊이 있는 대전시만의 특별한 건강과 이 안전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싶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2년 전 대전 시민분들만 보고 의정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제가 잘 지키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께 잘 보이는 의원이 아닌 잘하는 의원으로서 남고자 많은 고민과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2주차도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전 시민분들의 가까운 의원으로서 가까운 정책으로서 가까운 의정 활동으로 보답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김진호 의원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